안녕하세요, 김고은입니다.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BH 카메라를 켜고 앞에 섰는데 앉았는데 오늘은 저의 포토북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고, 이렇게 함께 만들어주신 또 우리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포토북입니다. 제가 이거를 원래는 팬미팅 때 맞춰서 완성을 하고 싶었는데,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이렇게 좀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썼고요. 드디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주셨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저의 하루를 담는 그런 책이길 바랬고, 그래서 저의 일상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의 취지를 담았고요. 정말 감사한 분들이 이제 또 홍장현 포토그래퍼님이 사진을 찍어주셨고, 그리고 또 친한 디렉터 언니랑 셋이서 이렇게 책을 촬영을 하고 또 만들었는데요. 이런 느낌들을 잘 내고 싶어서 약간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,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좀 담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이런 뭔가 소지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, 이게 다 그 친한 디렉터 언니가 제 옷 포함해서 언니의 옷과 해가지고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던,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작업이었고요.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, 이거 커버 선택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렸고, 이 글씨 이렇게 만드는 거, 이 폰트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정말 정성을 들여서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트북 같이 어디에다 놔도 인테리어적으로도 조금 예쁜 책이길 바래서 겉면에는 사실 제 사진이나 뭔가 이름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았고요. 이렇게 조금 작게 이렇게 넣고, 뒷면에도 제 얼굴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을 넣었어요.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쁘죠?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이 책 만들으라고. 제가 한 고생보다는 만들어주신 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았던 그런 책인데,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포토북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, 여러분.